옛날 옛적에 말입니다. 그 초가집에 콩쥐랑 팥쥐랑 같이 살았어요. 아 근데 이제 콩쥐는 콩을 좋아하고 팥쥐는 팥을 좋아해서 이제 팥쥐였는데 콩 심은 데 콩 난다 이제 팥 심은 데 팥 난다 해가지고 그 둘이 이제 콩을 심고 이제 팥쥐는 팥을 심는데 이제 콩 심은 데서는 콩이 났는데 팥 심은 데서 이제 메주가 그래서 아 정말로 팥을 심어도 메주가 나는구나 이제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면서 이제 계모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원래 굉장히 팥쥐를 조금 계모분이 미워하셨지만 매주에서 이제 사업적인 가능성을 보고 이걸로 이제 된장 사업을 하면 잘 팔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팥쥐랑 같이 이제 된장 공장을 차립니다. 하지만 콩쥐는 열심히 심던 콩으로 계속 두부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결국에 팥쥐가 만든 매주와 된장과 콩쥐가 만든 콩으로 만든 두부로 둘을 된장찌개 집에 차려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와.